정아 정창영 결혼 농구선수 집안.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의 열애와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애프터스쿨 출신의 가수 정아와 창원 LG 세이커스 가드 정창영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아 프로필. 정아 나이는 1983년 8월 2일생입니다. 애프터스쿨 출신으로 현재 애프터스쿨 레드, 키스5 등의 그룹으로 활동을 하지만 애프터스쿨 탈퇴 이후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정아 소속사는 BAM 컴퍼니이며 본명은 김정아입니다. 학력은 경민대학교 뮤지컬과를 중퇴했습니다. 정아 데뷔는 2009년 애프터스쿨 싱글 앨범으로 데뷔를 했지요. 정아가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아 이혼, 정아 재혼도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정창영 프로필. 정창영 나이는 1988년 1월 24일생입니다. 현재 소속팀은 창원 LG 세이커스 가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으로는 아버지 농구감독 정혜일, 누나 정한나가 있습니다. 데뷔는 2011년 창원 LG 세이커스에 입단을 하면서부터 농구선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창영은 LG 세이커스의 주전 가드라고 볼 수 없는 백업 가드로 뛰고 있는데요. 꾸준한 활약으로 백업 선수로 팀의 보탬이 되고 있지요. 정창영 집안 농구선수. 정창영이 프로농구 선수로도 유명하지 않은 편이고 거의 언급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창영 선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영 집안은 대단한 농구 선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창영 아버지 정행일 씨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현재 농구 감독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독이 아닌 일본에서 감독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일본 통운 감독으로 있었으며 1999에서 2001년 KB 국민은행 스타즈 감독, 2002년 도요타 자동차 감독, 2011년 일본 여자 농구 대표팀 코치 등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농구 코치로 꽤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창영 누나 정한나 역시 전 농구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선일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 우리은행 한세에 입단을 하면서 농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죠. 2006년을 금호 생명 레드윙스를 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창영 아버지가 농구 감독, 정창영 누나가 농구 선수 출신, 정창영이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구 선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아 정창영 결혼. 정창영과 정아는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2013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지만 지난 사이라서 식사를 같이 한 것뿐이라고 반박을 했지요. 그리고 2015년에도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인스타그램에 서로의 이니셜을 해시태그에 넣으며 열애설을 불러일으켰죠. 이에 당시 소속사는 사귀는 사이는 아닌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어쩌면 소속사를 통하여 열애를 부정할 때부터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아 소속사에 따르면 정아와 정창영이 결혼하는 것이 맞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 호감을 가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해 1년째 열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아는 애프터스쿨을 탈퇴한 후 패션 사업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9월 첫 방송되는 뷰티 프로그램 시즌 3을 통하여 방송 복귀를 앞두고 있지요. 정아 정창영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SES 출신의 가수 슈아 농구 선수 임혜성 부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농구 선수와 걸그룹 출신의 가수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정창영이나 정아나 자신의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후 슈임성 부부처럼 새로운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아 정창영의 결혼 소식을 축하하며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